안녕하세요. 배우마음고르망 생활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민과 외국인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아우,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배우멍고르멍 생활영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나가도 고맙지, 예.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나는 지금 조천에서 물일 하고 있는 저 해녀 오순희입니다. 아유, 우리 순희 삼촌. 예, 예.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나도 반가워. 제가 이렇게 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간단한 영어 문장 몇 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고맙지게 그런 걸 배우면 좋지게. 영어 문장 배우는 거 할 수 있으시겠죠? 아이고 있고 말고.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자 이제 삼촌 저희가 준비한 영어 문장 한번 배워보실까요? 걔네 나도 배워질 건가? 아 그럼요. 걔네 잘 해줄 건가? 혹시 외국인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만나긴 해도 말을 못 해주게. 아 그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성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사용해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보세요. Nice to meet you. 오 잘하셨어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상대방이 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Nice to meet you. 다음에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 Nice to meet you. Too. Very good. 너무 잘하셨는데요. 근데 난 졸바로 안 되면서. 삼촌, 나이스는 좋아요라는 뜻이요. 아, 나이스는 좋아요 하는 거고. 나이스. 나이스. To meet. To meet. 이거는 만나게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아, to meet. 좋아요 만나게 돼서 근데 만약에 뒤에다가 너를 만나서 반갑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다 할 때는 당신이라는 you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데 nice is to you nice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시려면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시면 돼요. Nice to meet you. Very good.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시면 저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Nice to meet you too. To는 나도 또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또한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하려면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돼요. Yes.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Nice to meet you. 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양어도 배워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걔는 한 정도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거. 그럼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면 걔는 경 어렵진 않은 게 걔. 아 그럼요. 키 패턴 살펴보실까요? It's been a while. 이 문장 안에는 it's been 플러스 시간 패턴이 쓰여 있습니다. 이때 it's는 it has를 줄여서 쓴 축약형이에요. It's been 시간 하시면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왔다 라는 뜻이 됩니다. How's it going? 이 문장 안에 보시면 how's 플러스 상황 패턴이 쓰여 있는데요. 이때 how's는 how 플러스 is가 축약되어서 짧게 쓰인 표현이에요. 상황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실 때 how's 플러스 상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m pretty busy at school these days. 이 문장 안에는 I'm 플러스 형용사 패턴이 쓰여 있는데요. 이때 I'm은 I am이 축약된 표현이에요. I'm 형용사,
하시면 나는 형용사한 상태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It's been a while. How's it going? I'm doing all right. How about you? How's everything? I'm pretty busy at school these days. Really? How come you're so busy? Because I have to prepare for the final exam. Oh, I see.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먼저 도민이 말문을 열고 있어요.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이 문장은 우리가 키 패턴에서 한번 배워봤었죠. It's been 하시면 It has been이 축약된 표현이고 It's been a while 하시면 오랜만이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How's it going?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How's it going? 이때 How's it going? 하시면 아, 요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뜻인데 조금 의역을 하면 어떻게 지내는 중이세요? 어떻게 지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도민이 I'm doing alright 이렇게 대답을 해요. I'm doing alright. I'm doing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뒤쪽에 alright 잘이라는 뜻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I'm doing alright.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How about you? How's everything? How about you? 이렇게 되묻고 있죠. 상대방의 상황 또한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How's everything?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How's everything?에서는 How's everything, 모든 것이, 즉 당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즉 잘 지내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외국인이 I'm pretty busy at school these days 이렇게 대답을 하죠. I'm pretty busy at school these days. 이 문장 안에는 pretty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원래 pretty 하시면 예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 안에서는 꽤라는 뜻입니다. I'm pretty busy 하시면 나는 꽤 바빠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뒤쪽에 장소를 붙여서 어디에서 바쁘다. I'm pretty busy at school. 나는 학교에서 바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어요. These days 하면 요즘에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학교에서 조금 바쁩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도민이 질문을 하죠. Really? How come you're so busy? Really? 정말요? 진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How come you are so busy? 왜 그렇게 바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라는 의문사는 why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why라는 의문사를 쓰시면 뒤쪽에 동사 플러스 주어 패턴이 오지만 how come이라는 의문사는 뜻은 똑같지만 뒤에 오는 모양이 약간 바뀝니다. 이렇게 질문에서처럼 you라는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re라는 동사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How come you are so busy? 왜 그렇게 바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Because I have to prepare for the final exam. Because I have to prepare for the final exam. Because, 왜냐하면 뒤에는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셔서 이유를 표현하시면 돼요. I, 내가 have to,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 라는 조동사 패턴이에요. 이렇게 have to와 같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래 모양 그대로인 동사 원형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문장에는 동사 prepare가 쓰여 있어요. prepare는 준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have to prepare 하시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I have to prepare
for the final exam. 나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For the final exam. 기말고사에 대해서. 즉, 왜냐하면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자 도민이 Oh, I see! 라고 대답을 해요. Oh, I see. 원래 see라는 동사는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I see 하면 알았어,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하실 때에도 이렇게 see라는 동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h, I see.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Please, 제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Let me 플러스 동사를 쓰시면 저로 하여금 동사 원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let me know 하시면 know라는 동사가 알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하시면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If 만약에 무엇 무엇이라면 이라는 뜻인데 you need any help. 만약에 당신이 need 필요하다면 any help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제발 알려주세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이렇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It's been a while. It's been plus 시간 하시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는 표현을 약간 바꿔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오랜만이다 라는 뜻은 즉 많은 시간이 흘렀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때는 ages 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It's been ages.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상황이 어떤가요? How's it going? 즉,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문장이었는데 How's 그 다음에 상황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번에 응용 연습 해보실 때는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일이 잘 진행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는데 모든 것,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How's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에 배웠던 키 패턴은 I'm pretty busy at school these days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 안에 I'm 형용사 이렇게 나의 상태를 형용사로 표현하는 문장이었어요. 본문에서 I'm pretty busy 저는 꽤 바빠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잘 지낸다 하실 때는 영어로 간단하게 goo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꽤 잘 지냅니다 하시면 I'm pretty good these day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It's been a while. How's it going? I'm doing alright. How about you? How's everything? I'm pretty busy at school these days. Really? How come you're so busy? Because I have to prepare for the final exam. Oh, I see.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어떻게 지내세요? How's it going? 이 표현 기억하시죠? 대답하실 때는 I'm good 혹은 I'm fine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다시 되묻는 것 How about you?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는 것이 영미권 문화의 매너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해녀 삼촌과 함께 쉬운 생활 영어 문장을 배워보았었는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배우멍 고르멍 생활영어와 함께 쉽고 즐거운 영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다음 중 오랜만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It's been rainy. 2번 It's been sunny. 3번 It's been a while.